안녕 여러분,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덥죠. 아이 쪄 죽겠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다에 왔어요. 어 잠깐만, 이거 커다란 돌덩어리는 뭐야? 이거 뭐야, 엉덩이였어? 저기요, 여기 화장실 아니거든요. 잠깐만, 근데 심지어 균형이 맞지가 않잖아. 에이, 끔찍하군. 아 미안, 화장실처럼 생겨서. 뭐라고 해요, 화장실이에요? 지금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지금? 뭐? 한번 해보자는 거야? 예, 근육질 몸매 사나이한테 덤빌 수도 없고 조그만한 게 최고만 아주 그냥 예, 엄마한테 이를 거야. 박사님, 박사님 있잖아요, 막 저기 해변가에 있는 근육빵빵 엉덩이가 막 저한테 너는 근육빵빵 엉덩이가 아니라서 날 이길 수 없죠 하면서 막 저한테 막 약 올렸어요. 아 울지 말고 얘기해봐요. 아 그러니까요, 엉덩이가요. 네 엉덩이가요. 제 얼굴에서요. 네 얼굴에서요. 춤을 춰요. 춤을 춰요. 엉덩이 실룩실룩 요요. 세상에. 아 왜요 박사님? 똑바로 말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. 아이 박사님, 아무튼 저도 육빵빵남이 되고 싶어요. 아이 진작에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요. 아니 아까부터 말했거든요. 몸을 만들고 싶다면 좋은 곳을 잘 알죠. 여기 옆에 지도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. 지도. 아이 좋아요, 저한테 필요한 게 딱 이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를 자, 요 지도를 보면은 여기를 따라가면 된단 말이죠 박사님. 어디 보자. 잠깐만요 박사님, 나오니까 뭔가 또 완전 멀어졌는데 다시 들어가 볼까? 아 뭐야, 들어오니까 여기네. 여기가 근육빵빵맨 되는 곳이잖아요. 맞아요, 여기에요. 아이 뭐예요 지금 쳐가지고 장난치세요. 여기가 맞는데 여기가 아니에요.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.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한번 찾아보란 말입니다. 알았어요. 어디야 어디야, 어딨냐 근육빵빵 트레이너. 뭐야, 근육빵빵맨에 이어서 이제는 스켈레톤이야. 완전 삐쩍 말랐잖아. 혹시 이 사람인가? 저기요, 당신이 제 스승님인가요? 그래, 내가 바로 멸치도사다. 다들 날 그렇게도 부르지. 뭘 그렇게도 불러요. 아무튼 저도 근육 빵빵맨이 되고 싶습니다. 하지만 겁나 어렵겠죠. 희망도 없고 근육도 없고 나 같은 멸치는 멸치 자반이나 돼야 되는 건가. 사실 노력 따윈 필요가 없어. 어이 정말요? 세상에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? 이 옆에 있는 물약만 먹으면 돼. 물약 어딨어 물약. 이거군요. 호이. 아이 감사합니다. 그럼 잘 먹을게요. 잠깐, 그 물약에 부작용이 있어. 괜찮아요, 저한테 뭐 부작용이 중요해요. 저의 이 탄탄한 건 없지만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에 이가 탄. 아무튼 저의 이 건강한 몸은 이 이상한 약물도 견딜 수 있다고요. 약물 터치. 아우 박사님 코기 나세요. 뭐야, 원예 근육빵빵맨이 됐잖아. 태평양 같은 넓은 어깨, 근육질적인 수염, 탱탱한 엉덩이. 변신 완료다 이 녀석. 간다 이 녀석. 거인의 손. 받아라. 이 엔더맨의 손만 있으면 너를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흙을 던질 수 있지. 풀을 맞아봐라. 에임 실화냐, 이거 하나도 안 맞네. 드디어 한 발. 이런 식으로는 날이 새도 저 녀석을 못 잡겠어. 이 손바닥으로 너의 엉덩이를 때려주마. 간다. 엉덩이 파워. 피해 때려. 우와. 안돼 이거 못 이겨. 죄송합니다. 그래 아니야, 잘하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 녀석. 다시 한번 덤벼라 이 녀석. 간다. 이 투명 엉덩이를 내가 아니 투명 아 피해 호잇 엉덩이에 채찍질을. 오 이겼다. 만세 이겼다. 왜 이러나. 우와 이 녀석, 나의 패배를 인정한다. 존경스럽군. 아니 근데 도대체 내가 진 이유가 뭐야? 나도 이렇게 근육이 빵빵한 게.
네가 진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니? 그럼 당연히 모르지. 완전 똑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잖아. 네가 진 이유는 내 엉덩이를 봐봐. 우와! 그래, 드디어 깨달았어.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렸어야 됐어. 으아이, 나의 패배다. 자, 그럼 여러분들, 오늘은 여기까지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